어? 릴리아님 브이로그 뭐 하시는 거예요? 흥영상도 돼? 응. 이거 이제 30살에 가까워지면 직장이가 필요해. 안 좋은 거 벗어 안 했으니까. 존 모 탱스. 빨리 와. 됐어. 너 이러고 있잖아. 난 동영상인데? 빨리 우리 준비를 해야지. 정국이 다 보이고 정국이 눈물이 있어. 공에 달고 있으니까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거로는 안 지울 건데? 왜? 내 맘인데? 빨리 저리 가. 저리 가. 가라고. 가! 가란 말이야! 나 이거 인스타에 올릴 건데. 빨리 저리 가. 여러분, 여기는 경주가 아닙니다. 우와! 어지러워. 전 이제 강제로 사진을 찍어야 합니다. 아, 빨리 오세요, 진짜. 어떻게 찍을게? 뭐 했어? 말대. 아, 근데 벌레가 너무 많아. 누나가 간다! 근데 어떻게 갔어, 거기까지? 나 그냥 점프해서. 난 저기로 와.
엄마.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쓰기 위해서 다이어리들을 챙겨갑니다. 호잇.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찍어요. 오늘은 처음으로 바뀐 병원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또리도 같이 가려고 했는데 제가 못 기다리겠고, 그리고 같이 가봤자 어차피 네, 똑같은 내용을 같이 듣는 것 뿐이니까. 제가 아침이거든요. 지금 이제 9시 34분인데 숨차요. 제가 가서 빨리 진찰을 받고 싶어서 거의 7주 만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랜만에 가는 이유는, 첫 번째 병원이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제일 크고 유명한 병원인데 저랑은 되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두 번을 갔었거든요. 둘 다 다른 의사였어요. 근데 두 분 다 저랑 안 맞아서 뭐랄까, 쇼크? 약간 되게 충격을 받아서 병원을 처음에는 안 가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서는 이제 1차 기형아 검사가 12주부터 시작되거든요. 11주 때 하시는 분들도 있고 13주, 14주 때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데, 그래서 그때 아예 맞춰서 가려고 네, 이렇게 늦게 갑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되게 좀 중간중간 몇 번 불안했어요. 왜냐면 아기를 확인한 게 아니고 아기 집만 확인했고 네, 그랬으니까 잘 있을지. 근데 입덧이 되게 심했어서, 입덧이 심하면 괜찮은 거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유산이 돼도 입덧이 있대요. 왜냐면 호르몬은 계속 이제 뱃속에 아기가 계속 남아있는 거니까. 그래서 되게 오만 가지 걱정을 했는데 드디어 어플상으로 13주가 되고 예상으로는 12주가 돼서 오늘 드디어 병원을 갑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다른 분들 막 이제 인터넷 후기를 찾아보면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입덧이 심한 편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떤 분들은 음식도 아예 못 먹고 막 물만 먹어도 토하고 막 침만 삼켜도 토하고 이러신데요. 다행히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저는 그냥 계속 배멀미처럼 하고 토도 몇 번 하고, 토를 근데 자주 하진 않았어요. 좀 약간 네, 양치하다가 항상 토를 했고요. 그리고 아무튼 입덧 때문에 본가에서 막 일주일씩 쉬는 걸 한 세 번인가 했어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나름 되게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임신이랑은 완전 반대였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 초기, 이제부터 중기래요. 12주부터 이제 13주 됐으니까 어플상으로는 진짜 중기겠죠. 근데 임신 초기에는 진짜 매일 울었어요. 매일. 진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울었어. 낮에도 울고 밤에도 울고. 그리고 조금 이제 중기에 가까워질수록 격일로 울고 그랬는데, 그건 뭐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냥 울었어요. 뭔가 억울한 느낌이라서. 근데 많은 분들이 다들 그걸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그 임신 카페 이런 거 들어가 보고 막 블로그 검색해 보고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다 이러면서 위안을 삼았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난 되게 아름다운 건 줄 알았지. 뱃속에 애기 막 이러면서 되게 편안하고 행복할 줄만 알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원래 아기 4명 낳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영상에서도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와 진짜 내가 살면서 했던 개소리 중에 그런 개소리가 없었다 싶은 느낌? 정말. 이제 앞으로 말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만 낳을 거예요 저는. 그냥 어떻게 엄마는 두 명을 낳았나 싶고. 아무튼 병원 가야 되는데 버스 시간 좀 봐야겠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떠들었으니까 병원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계속 떠드냐면 혼자 병원 가니까 조금 무서워서. 그렇다고 또 기다리고 싶진 않아. 너무, 왜냐면 저녁까지 기다려야 되니까요. 저녁까지 기다리면 이제 의사들도 집에 가야 되니까 막 바쁘게 진찰을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갔던 병원은. 그래서 아무튼 이제 병원 가겠습니다. 가서 초음파 찍고 정밀검사 할 수 있다고 하면 오늘 1차 기형아 검사하고
그리고 저는 카페에 가서 일 좀 하고 오려고요. 영상을 3개월 동안 못 올렸다 보니까. 바이바이. 오늘은 이렇게 입고 갑니다. 그냥 긴팔티, 가디건, 롱스커트, 쓰레빠. 그리고 가방은 스프닝 백팩이에요. 아이보리. 이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달 기다렸어요. 그러면 버스 시간은 아직 안 떠요. 그치만 너무 답답해서 밖에 나가 있으려고요. 무서워.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전 8시 19분입니다. 저 오늘 똘이랑 3600일 됐대요. 짜란. 이런 것도 알려주네. 좋구만. 아이고 힘들어. 오늘은 보건소에 가야 돼요. 임산부 등록을 병원에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산전검사가? 그걸 하라고 했나? 아무튼 병원 가서 피검사, 소변검사를 하라고, 아니 보건소 가서 하라고 하는데 사실 왜 하라고 하셨는지는 까먹었어요. 그걸 바로 갔어야 했는데 까먹었지만 오늘 또리가 반차를 냈기 때문에 아침에 보건소를 갔다가 이따가 11시에 병원 예약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또 이제 정밀검사랑 1차 기형아 검사를 할 거예요. 그렇게 떨리지는 않는데, 네, 어차피 진짜 중요한? 뭐랄까, 진짜 정확한? 그런 기형아 검사는 2차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떨리지는 않는데, 기대돼요, 초음파 보는 거. 초음파를 지금 14주가 다 돼가는데, 3번밖에 안 본 거잖아요. 그것도 한 번은 애기집도 못 봤고, 그냥 자궁 내막이 두꺼워진 것만 봤고, 그리고 또 한 번은 애기집만 봤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월요일에 본 그 애기 움직이는 그거밖에 못 봐가지고 초음파 보는 게 기대가 됩니다. 어제랑 그저께 입덧이 진짜 역대급으로 심해가지고 막 토하고. 그래서 네, 영상을 많이 못 찍었어요. 많이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찍었어. 좀 슬펐어요 어제. 아무튼 저는 9시에 보건소가 연다고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갈 거고, 전에는 그 전에 아마 파리바게트에서 아침으로 빵 하나 사 먹고 갈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서. 아침에 어제 또리가 만들어준 스무디를 먹긴 했어요. 근데 어제는 토하느라고 그걸 못 먹었고, 토해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못 먹었고, 오늘 아침에 다 먹었는데도 배가 고파요. 뭔가 입덧은 막 과일이나 음료수 이런 걸로 배가 채워지지 않고, 저는 밥이나 빵 이런 거를 꼭 식사 대용으로 먹어야지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뭐랄까, 먹기 싫을 때 억지로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몸이 원하는 대로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씻고 나와야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앉아서 가방을 챙기도록 할게요. 이따가 병원에서는 아마 못 찍을 것 같아요. 병원에서 찍는 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못 찍을 것 같고, 병원 가기 전, 갔다 온 후에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 렛츠고! 엄청 파랗게 나오네? 내가 있으면 좀 덜 파랗게 나와. 너 노래해서? 아닌가? 나 키 챙겨야 돼. 나 너랑 같이 올 건데? 말하자마자.
초점이 안 잡혀. 너 것도 보여줘. 따라다단.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이제 맛없어 보여. 임신 등록하면 이렇게 차에 붙이는 스티커도 줘요. 어, 안 보여. 초점이 안 맞아. 아무튼 받아서 붙였습니다. 이거 바나나 키 되게 귀엽지? 저번에 샀다? 어? 조그만데? 3cm래? 그럼 이거 두 개 하면 4만 원 거야? 어머 깜찍하겠는걸? 고맙습니다.